안녕하세요, 엽톡입니다. 출근길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질리셨다면 사람 냄새 나는 라디오는 어떨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스마트폰 속 아날로그 감성, 튜닝 라디오입니다. 튜닝 라디오는 한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데요. 영어로 되어 있지 않아 좀더 쉽고 간편하게 원하는 채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방송국 중에는 KBS, EBS 등 아직은 라디오 관련 앱을 출시하지 않아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듣기 어려웠던 방송들도 있는데요. 그 방송들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각 채널을 음악, 토크 채널, 스포츠, 언어별, 하면서 나라별 이 노래의 분류를 저격의 해놓아서 감성을 느껴보는 거 굉장히 듣고 싶은 좋더라고요. 전 세계 라디오 프로그램을 저는 제 아내에게 장르별로 오늘 문자를 검색해서 들으실 보냈습니다. 수가 그 내용 있습니다. 중에 국내 낭만적이고 방송국 싶어서요. 중에 하나를 아이스. 플레이해 이럴 보겠습니다. 때 점수를 EBS 교육 따야 방송을 되겠죠. 선택해보았는데요. 라디오 방송국을 자, 음악 선택하면 들으면서 쉽고 간편한 출발할게요. 메뉴 2부 구성 순서. 보이시나요? 아주 John Lennon의 사용하기 쉽습니다. Beautiful 듣고 Boy. 있는 방송과 트위터로 비슷한 해피 유형의 타임 채널들을 올려놓고요. 추천해주는 탭도 있고요. 알람 나도 지정 탭을 통해서 이맘때 되니까 원하는 시간, 어떻게 원하는 되는지 요일에 원하는 모험이의 시간 방송을 청취하실 정해졌습니다. 수가 있는데요. Wham의 Last 외국어 방송을 알람 지정해 Christmas. 두신다면 출퇴근길을 이용해서 잠깐 외국어 리스닝 공부에 활용해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굳이 외국어가 아니라도 놓치기 싫은 방송이 있으시다면 이 기능이 아주 유용할 것 같네요. 또한 슬립 타이머 기능을 이용하시면 라디오를 듣다가 잠이 들으시더라도 밤새 스마트폰 혼자 켜있는 일이 없고요. 자주 듣는 라디오 채널의 경우에는 선호 채널을 지정하셔서 메인 화면에서 바로 찾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라디오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외국어 공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앱인데요. 쉽고 간편한 메뉴 구성이 더욱 매력적인 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지금까지 앱톡이었습니다.